우리 오늘 3월 27일이죠. 우리 3월의 마지막 주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니까 너무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저희 에덴이가 아빠 너무 기대가 된다요. 네, 무과가 오늘 처치 가잖아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도 굉장히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설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신 것 같고 얼굴 뵙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온라인 제가 저희 격리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도사님 너무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맡기겠다. 다음 달 우리 정준 선생님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 걸로. 저희 교회는 세 가지 우리 핵심 가치 가지고 사역하고 또 살아가는데요. 우리 복음, 언제나 복음이 중심이고 복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심플하게 집중하고 가운데서 우리가 남겨진 또 에너지와 시간과 또 능력들을 교회 바깥으로 좀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도 되게 소망합니다. 저희 컬처 만들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웰커밍 잘하고 계시죠? 우리 웰커밍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찰도 다 다르셨죠? 명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시고 또한 돌아가실 때는 명찰을 반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반납하시면 안 되고 속으로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반납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데일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소그룹별로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마 나누지 않다가 갑자기 하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일주일 5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 번이 이제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또는 세 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2년 동안 앞으로 우리 재정위원을 또한 재정을 담당할 재정위원 선출 오늘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뒤에 있는 우리 추천서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주시면요.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주중에 있는 당회 통해서 그 중에서 네 분이 이렇게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2년이고요. 대상은 우리 세 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멤버 서약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4월 10일 주일 3시 30분에 장청년 목사 접니다. 참고로 임명에 관한 공동회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된 거예요. 베이컨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저희 노회에서 저를 이제 임명을 하는 어포인먼트를 하는 이제 준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의사가 중요하죠. 성도님들이 원치 않으신데 제가 별로 담임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월 10일 날 현재 임시 우리 당회장이신 조엘 목사님이 오셔서 공동회를 인도하실 거고요. 그 통해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받을지 여러분들께 의사를 묻는 우리 공동회가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통과가 되면 5월 초쯤에 우리가 설립 예배 및 임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3주차 새가족 교육,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3시 40분부터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 청소년 컨퍼런스, 우리 영어로 진행됩니다. 우리 강사는 시드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폴 남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신청해 주시고요. 오픈 집회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변에 뭐 친구들에게 초대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브레스교 1기 우리 지자훈련 지원 마감됐습니다. 총 28분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룹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한 교재도 주문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재가 오는 대로 제가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격리로 인해서 미뤄졌던 우리 학부모 간담회 우리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돌아온 주 토요일이죠. 7시에 우리 단대농 장로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가능하시다면 두 분 다 참석해 주셔서요. 우리가 함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2030 우리 정기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4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에 2030 모임이 있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인브레이스맨 남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남성분들 모여서 바베큐도 하고 족구도 하고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남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또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에 있으니까 남성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아내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요. 우리 남성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남성으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4월 11일부터 15일인데요.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연합으로 아침 예배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랑 우리 멜번 서부교회, 그다음 캔버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날은 제가 설교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우리 서부교회 목사님께서, 수요일은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세 교회가 우리 지역도 다르고 멜번 서부와 우리 동쪽과 캔버라까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아침 6시부터 7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나 우리 줌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가스펠 커넥 캠프 GCC 우리 청년 연합 캠프인데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필립 아일랜드에서 캠프로 진행이 되고요. 강사는 우리 미국에서 사역하시고 또 미국 코스타 공동대표이신 노진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강사로 섬겨주실 거고요. 참여 교회 및 단체는 저희 교회와 우리 시티의 다먹는 교회, 또 서부교회, 캔버라 우리 교회, 솔텔라인 미션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신청하시고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저께 우리 아이작 우리 청년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오피셜리 닥터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헌금이나 들어올 때 우리 헌금함 있으시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헌금 가능하시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100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또 예배 안에 하나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영원한 생명 대신 채우시오. 이 시간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해볼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은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도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only yours See you high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고백합니다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다시 높여드리겠습니다 To see you high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on To see you high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Yes, He is.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업이 아니라,
내가 가진 커리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또한 당신의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지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죄와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과 내 멋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을 후원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인브리스 교회에서는 핵심 가치인 선교적에 맞추어서 매달 선교지 선정하고 함께 기도 제목과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인브리스 교회 선교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꾸려집니다. 혹시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 계좌로 숫자 3 혹은 미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SNS와 교인 카톡방에 관련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3월 한 달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또 헝가리 국경지에서 이 난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그랜빌 필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또 물질을 전달하고 또 기도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녀들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삶의 소망을 잃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먹을 것과 잘 곳이 필요한 이 모든 이들에게 또 위로자 하나님 또 공급자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우크라이나 헝가리 국경지에서 이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랜빌 필러 교수님과 또 필두로 한 많은 팀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들도 공포의 위협 속에서 또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행여 이들이 지치거나 마음에 낙망함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한 삶의 소망을 잃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아직 허망해 보이고 확신이 없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 사랑의 왕이신 또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것들 저희가 함께 믿습니다. 속히 이 하나님의 통치가 또 우크라이나 땅에 또 평화와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비록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바다와 대륙을 넘어 이 시간에도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해 주세요.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의 손에 먹을 빵과 또 안전하게 지낼 거주지를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삶의 소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 그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경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먹이고 또 돕는 필로 교수님 그리고 필로 교수님을 필두로 한 많은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들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또 행여 지친 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은혜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새로워짐으로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힘과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세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하고 또 완벽한 통치를 소망합니다.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사랑과 또 정의의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와 또 은혜로 통치하여 주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항상 우리가 2주 전부터 우리 뉴시티 카테키즘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주제로 우리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very important way of understanding sin is that sin is rebelling against God's law. It's not doing what He requires of us, not living as He has called us to live, and therefore never fully being who God created us to be. Sin is living without reference to God, not viewing Him to be the defining reality of our lives around which our entire lives need to be centered. And when we don't live as if God is who He is, we violate His law and all the good, loving, protecting guidelines that He has provided to us for how to best and most fully live our lives. Think about it this way. If you were to walk off a cliff and say, I don't have to live by the law of gravity, I can live by my own rules. On the one hand, you aren't obeying a very specific rule and commandment, namely, don't walk off a cliff. But on the other hand, you're also not living in reference to gravity. You're living as if gravity were of no consequence or importance in your life. You would never say the laws of gravity are just so arbitrary, it just seems so unreasonable that I have to obey them. You would never say that because you understand that gravity is something that we must live in reference to. Of course, there would be guidelines to honor, boundaries to acknowledge. And do you know what happens when you walk off a cliff and try to break the law of gravity? Death and disintegration. When we don't live as if God is God, when we break God's loving law, when we fail to honor who He is, when we say or imply by our actions that He is of no consequence or importance in this or that part of our lives, we fail to fully be the people God created us to be, and it leads to death and disintegration. This illustration may help. The solar system exists harmoniously when all the planets orbit around the same center, namely the sun. If, however, the planets all decided on their own what to orbit around, or some of the planets chose not to orbit around anything or to orbit around themselves, what would happen? Death and disintegration. The solar system as we know it would unravel and fall apart because the planets are not orbiting around the correct center. They aren't living in reference to the sun, and therefore everything falls apart and is destroyed. Not living in reference to God not only leads to our death and disintegration, it's the reason why the entire cosmos is subject to death and disintegration. God created Adam and Eve to be the centerpiece and the pinnacle of creation. And yet when they sinned, not only did their disobedience of God's loving law have implications on their lives, it had implications on the entire cosmos. Paul writes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Sin leads to death. And yet the gospel is that Jesus Christ experienced death so that we could live. In some ways, He was disintegrated on the cross, spiritually torn apart, so that we could be made whole. He died for our sin so that we could be made alive. He experienced death and disintegration. He paid the penalty for our sin so that we would not have to. Oh,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멤버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혜, 우리 진민서, 우리 청년 두 명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 진민서, 우리 여기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지혜 우리 자매입니다. 우리 괜찮으면 얼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민서 형제도 괜찮으면 마스크 벗고 얼굴 한번 잘생긴 얼굴. 감사합니다. 또한 두 분 모든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고 또한 저희 교회 멤버가 돼서 한 마음과 또 한 몸으로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우리 4장 2절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사랑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항상 또 온유하게 서로에게 깎듯이 또 대하고요.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또한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한 받아주고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써, 그렇죠? 응, 알겠죠?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두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손 들고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힘입어 인브레스 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사양하고 격려하며 등록해 나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진민석 형제 또한 이지혜 자매 저희 교회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또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맡겨진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또 개인에게 주신 사명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약서 우리 전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우리 선물 있습니다. 우리 민석 형제도 우리 선물부터 받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빛나는 인생,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나를 살리는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다니엘서 4장, 우리 전체거든요. 우리 안소연 전도사님 나와서 우리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내하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베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 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안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보니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베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베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베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잇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이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해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일곱 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뿔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루시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열두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왕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뿔을 뜯어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뿔을 뜯어버렸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르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이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세요? 네, 저기서 말한 제가 말한 부끄러움이란 shy의 개념이 아니라 shame의 개념이에요. 좀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의 성 안드레아 병원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경 인류학자인 박한선 박사님에 따르면 이 부끄러움, 수치심, shame이라는 감정은요 짐승들은 느끼지 못하고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 수치심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부끄러움과 수치심은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선들, 영양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부끄러움, 수치심, 쉐임이라는 감정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볼 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일인데요, 저랑 비슷한 나이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고 아실 수 있을 텐데 당시 한국에서 겨울이면 교실에 난로를 폈습니다. 아시나요? 나무 난로를 폈어요. 어떤 학교는 석탄 난로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시골이라서 나무 난로를 폈습니다. 근데 그 난로 위에 이제 점심시간 1시간 전에 철로 만든 이 도시락을 거기다가 올려놔요.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그 철 도시락 밑에다가 들기름을 쫙 발라요. 안에다가 참기름은 비쌉니다. 들기름을 싹 바르고 거기에 신김치를 올려놓고 밥을 올린 다음에 밥 위에 뭘 올려야죠? 계란후라이. 아시네요. 계란후라이 딱 올려서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1시간 전에 이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당번이 있습니다. 당번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 도시락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고소한 냄새가 막 나면서 막 배가 엄청 고파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과연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루는 제가 점심시간에 이 도시락을 다 먹고 컵라면도 먹고 컵라면에 남은 국물을 이 도시락에 부어서 그것을 부어서 맛있게 밥과 함께 막 먹고 있는데 같은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지처럼 먹고 있네. 농담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때렸습니다. 근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때렸어요. 자세한 방법은 개인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면 제가 차마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느낀 부끄러움,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저는 이 아이에게 더 큰 부끄러움과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농담처럼 거지처럼 먹고 있네라는 그 농담이 왜 저에게는 부끄러움처럼 다가왔을까요? 그것이 왜 내가 이 아이를 때리게끔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거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가난을 덮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을 비록 농담일지라도 거지처럼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트리거가 돼서 이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 나의 감정을 건드린 결과 이것이 분노로 또한 폭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끄러움, 이 쉐임이라는 감정은요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감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무 잎으로 입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몸을 가립니다. 왜 몸을 가립니까? 왜 벗은 것을 알았는데 왜 몸을 가립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사탄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즉 자신이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모습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끄러움은요 죄의 결과로 생긴 증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교만이 만들어낸 죄의 열매가 부끄러움, 수치심인 것이죠. 이처럼 이 부끄러움이란 감정은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해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상대방이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모습대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렇게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그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거나 혹시 나를 그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바라볼 때는 아닌가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그들의 치마를 만들어 가린 것처럼 스스로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 내가 바라보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입은 그 옷은 무엇인가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리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더 이상 느부갓네살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런 느부갓네살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요. 그런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고 그의 영혼을 살리세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과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이 기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바벨론의 신을 그 누구보다도 섬겨야 하고 높여야 할 바벨론의 왕이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이 작은 유다의 나라의
신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면을 온전히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시나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나요?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어요. 왜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던 왕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바벨론의 신을 높였던 사람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금 변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체면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를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의 나라가 커지고 자신의 이름이 영원하기를 원했던 사람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느부갓네살을 바꿔버렸을까요? 이어진 4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간증인지 아멘 하셨습니다. 어떤 간증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면서 궁에서 그 자신의 왕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즉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성공을 인생의 성공을 이룬 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고 있는 이 쉼과 평화는요 영적인 쉼과 평화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육적인 쉼과 육적인 평화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육적인 쉼과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요 그의 머릿속을 막 시끄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꿈 하나가 느부갓네살의 육적인 쉼과 육적인 평화를 순식간에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두둥 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알려줘요. 그리고 다니엘 너라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죠? 뭔가요?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거쳐갈 것도 없이 다이렉트로 누구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미 다 물어보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자 왜 이제서야 다니엘에게 찾아온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본성이요?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익숙한 방법을 습관적으로 내가 익숙한 방법, 내가 편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본성이, 그런 네이처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에요.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두려워요. 머리는 번민으로 머리가 시끄러워요. 즉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대로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그 순간, 보통 이런 순간에 인간은요 뭘 찾을까요? 자연적으로 내가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나의 복잡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어디로? 성경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의 손이 갑니까?
자신의 평소의 습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뭔가 문제가 여러분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마음이 답답해요. 막 마음이 불안해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오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차 앞으로 다른 차가 확 뛰어들어요. 그 순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인가요? 주교인가요? 어떤 거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특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머리가 복잡할 때 나의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익숙한 곳으로 자꾸만 가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 익숙한 곳으로 나의 손이 가고요.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나의 발이 가고요.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경험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는데 특별히 마음이 불안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 이것을 다른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해요. 특별히 내가 예전에 이미 해봤던 것,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다른 표현, 솔직한 표현으로 하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해요. 왜요? 익숙한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숨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다른 방법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은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익숙한 모습으로 도망가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인카운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방법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방법으로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어진 10절부터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에게 꿈을 설명해 줍니다. 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무가 점점 자라나서 튼튼하게 되고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그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겠죠? 근데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워요. 큰 것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해요. 그리고 열매는 온 세상이 다 먹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짐승들도 와서 그늘에서 쉬고 새들도 오고요, 생물들도 이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어요. 굉장히 좋은 나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갑자기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상한 명령을 해요. 14절을 보면 이 좋고 큰 나무를 베어버리래요. 가지도 베어버리고 열매도 없애버리고 그 나무 아래 짐승도 새도 모두 다 쫓아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보면 이 잘려진 나무의 이 뿌리의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를 어떻게 해요? 쇠줄과 노줄로 묶어버리래요. 그래서 들풀 속에 던져버리래요. 그래서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16절을 보면요, 그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무가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일곱 대를, 즉 7년을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다. 그럼 이 큰 나무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해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감시자가 알려줍니다. 아주 친절하죠. 17절입니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누린 쉼과 이 평화가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물질과 영광이 느부갓네살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며 자기 스스로 인정받고자 한 것이죠. 브라이언 셰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능, 두뇌, 기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물질들, 똑똑한 머리, 그리고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빛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진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인생입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져간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는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나의 영광을 얻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떤 기회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왕의 말을 듣고 다니엘은요 한동안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번민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 왕을 생각하는 마음을 볼 수 있겠죠. 잘 됐어. 역시 하나님 드디어 벌받았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황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차라리 이 꿈이 왕의 원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케어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과 느부갓네살의 위대함과 강대함이 사실 이 위대함과 강대함이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거예요. 당신의 교만함이 어디를 찌렸다? 하늘에 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해석합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언제? 깨달은 다음에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사는 존재로 낮추신다는 것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깨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던 존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심.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끄러움을 통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통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 조언합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왕에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을 꺾어버리기 전에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언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 정확히 1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두둥, 바벨론의 왕궁 옥상을 걷습니다. 바벨론의 왕궁 옥상은요, 바벨론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곳이 다 보이겠죠? 가장 높은 곳이겠죠? 가장 성공한 곳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중얼거려요. 30절입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누가요? 내가.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 능력과 나의 영어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누구의 권세와 능력인가요? 나의. 누구의 영어와 위엄인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말씀대로 쫓겨나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이 왕이, 화려한 궁전에서 살던 왕이 들풀에서 이슬을 맞고요.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라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그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준 이 기회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에도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요.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주셨어요. 2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꿈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어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왕권이 여전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강함이 여전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강함과 그의 불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한 기회를 주고 있지만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는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여전히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33절에 표현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아무리 그래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라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아간다니 과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면 특히 내 인생이 평안할 때 뭔가 잘 될 때 그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유혹은요 언제나 실패와 고통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편안함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몇 년이죠? 7년. 7년이 다 되자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가장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 그의 왕권이 회복됐을 때? 그가 잘 나갈 때?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통한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에게는 몇 년이었죠? 7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년이었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몇 년이었죠? 라합의 집에서 2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인가요?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이 얼마인가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절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중요할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시간을 다른 말로 이 영적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종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이 고난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것 즉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상황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라는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진짜 거룩한 제자답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내가 힘든 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이 소중한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때로는 그냥 낭비해버려요.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끝납니다. 정하신 때가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기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난의 시간이, 즉 훈련의 시간이 다시 찾아와요. 왜요? 지난번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이것을 고난과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영적 훈련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성장시키시고 어떠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우상을 내려놓게 원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예전의 나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으로 낭비되는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온 짐승처럼 살았던 7년간의 부끄러움의 시간. 부끄럽지 않을까요? 왕이었는데 짐승처럼 살았다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끄러움은 그를 죽이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결과 나의 부끄러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야, 들어봐봐. 모든 백성들 들어봐봐. 내가 짐승처럼 살았어. 내가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내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짐승처럼 인간의 모습도 알게 살게 하셨어. 근데 내가 깨닫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로 간증을 하면 뭐예요? 내가 예전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내가, 교만했던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의 치부예요. 이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은 치부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요? 그를 죽이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를 살린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종종 우리가 성도님들과 사람들 만날 때 이런 간증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간증?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삶이에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그 부끄러움이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나를 살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36절에 보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느부갓네살을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게 하시고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욥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요 역사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아멘. 이게 그 누구보다도 교만했던 왕, 그 누구보다도 모든 권력과 힘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왕, 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의 인생이 누구를 높이며 끝납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끝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느부갓네살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에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그걸 자랑해요. 왜인가요? 이게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결국 나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왕이 아니라 천한 직업인 목수로 지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부끄러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부끄러움이 나를 살리는 부끄러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이 낭비되는 부끄러움, 죽이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부끄러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이 우리 교회를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부끄러움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이 시간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네 가지 적용 질문이 있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적용 질문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좀 적용하고 그리고 충분히 말씀 묵상하신 뒤에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끝나지 않으신 분들께서 적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묵상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다 끝나신 분들은 우리 좀 함께 찬양을 나아갈 때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를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부끄러움이 나를 살리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끄러움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끄러움이 우리 교회를 나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는 부끄러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은 아직 부끄러움 상황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의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내게 찾아온 이 부끄러운 상황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나아가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나는 부끄러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어떠한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시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들, 물질들, 직업들, 은혜들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인베스의 모든 성도를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을 낮추시고 아버지께서 스스로 낮춰나주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신발을 닦도록 기꺼이 현관에 도어 매트가 되어주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도어 매트처럼 현관의 매트처럼 누군가의 더러운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고 비록 내가 그들의 신발에 밟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아버지,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밟힐지라도 비록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현관의 매트 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가 도어 매트가 되어지는 현관의 매트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하며 스스로 신발을 높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현관에 도움에 뛰어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함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장과 물질과 건강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다스리시네 나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의 능력인 마냥 내 힘으로 얻은 것 마냥 착각했던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앉으려 했던 나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회개하고 나아가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브레스 교회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사람이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나는 부끄러움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높아질 때 아버지를 교만하지 않기로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열방 가운데 이 멜번 땅 가운데 이 단대논 지역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바로 짐승과 같은 자였다고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짐승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전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오. 주 높고 위대하시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충분한 교제 나눠주시고요.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자유롭게 우리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5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3시 50분까지 오시고요. 우리 소그룹들은 소그룹별로 또한 모임하길 바랍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